일단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짜잔, 평생을 환영해 룩 이거죠. 도착했습니다. 미나사마 후쿠오카에 용코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항을 나와서 하카타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에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서 셔틀을 타고 국내선 터미널까지 먼저 이동을 하셔야 돼요. 국내선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후쿠오카 시내까지는 1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후쿠오카는 일단 공항이랑 시내가 가까워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서 저희가 묵을 호텔이 있는 하카타역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개찰구가 보이고 또 옆쪽으로 보시면 표를 발권하는 기계가 보여요. 한국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일권 해놓고 일일권에 1920원 여기다가 번호 오! 이렇게 또 한꺼번에 두 장이 싹 나왔습니다. 일일 패스권이에요. 다시 빼시면 됩니다. 하카타역에서 지금 한 도보 몇 분 걸렸죠? 7분. 7분, 오케이. 안녕, 도착했어요. 따라라라라.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열차 화장실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잠옷이 있잖아! 뭐야,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가성비 귀여워. 호텔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뷰는? 뷰는 옆방입니다. 뷰는 내리는 빠르게 내리도록.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후도라고 하는 이자카야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이자카야. 도보랑 1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촬영 중이니까 되게 연예인인 척 해야겠다. 빨리빨리 저 혼성그룹인 척. 요즘 혼성그룹 있나요? 요즘 아이돌? 혼성그룹. 강길들이에요. 강길들 나 너무 자신 없다. 약간 요즘 근데 감귤 소녀. 감귤. 이타다키마스. 아 이걸로 주문하는 거예요? 약간 비듬이 오는 시대니까. 번역.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으면 뭐야? 아 뭐라고? 한 사람이 이래. 아 그냥 다 먹을게요. 그냥. 삼겹살같이 쫄깃한데 오리 홍제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반반씩 적절하게 섞인 느낌. 간장 계란밥엔 간장이 좀 더 많이 있네요. 피디님 왜 웃으세요? 여기 고기 쪽. 감사합니다. 너무 짠데요? 안 짜요? 맛있다고 해야지. 맛있겠다. 아 이렇게 부숴서 주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부끄럽네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면요. 매운 콩나물 불고기 맛이에요. 딱 그 맛이에요. 좀 달아요. 저한테는 아, 다른 것 같아요. 강모님은 되게 저한테는 달고 저한테는 짜고 그러네요. 저 약간 미식가여가지고. 주문한 저희 야끼두리가 나왔거든요. 꼬치 요리라고 하는 그런 요리인데 여기 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떼면은 좀 손쉽게 먹을 수 있다. 보통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담백해요. 굉장히 담백해요. 간은 딱 괜찮죠? 저한테는 짜요. 전 짜요. 근데 우리 내일 해산물집이랑 고기랑 이렇게 나눌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식이면 해산물이죠, 일식. 근데 이거 근데 솔직히 일본을 왔는데 일본은 스시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아니, 결정해야 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고기 못 먹는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일본 해산물은 못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일본 해산물. 아무 말 대단히 꼭 골라야 된다면 저는 육류로 고르겠습니다. 결어보는 걸로. 결어보는 걸로. 육류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일본 하면은 일단 그렇죠. 스시, 초밥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어플이 일본 하면 스시다라는 고정관념을 공정님과 저희가 깨트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일본이면 역시 해산물이지. 해산물이죠. 근데 촬영 끝나고 저도 스시 먹으러 가면 되죠.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내일 펼쳐질 해산물파 육류파 대결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배불러. 저희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낙하스 거리죠, 낙하스. 포차 거리로 이동을 해봅시다.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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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씨가 너무 좋다, 지금. 가시죠.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 이럴 땐 구글 번역. 아~ 좀 번역을 불러주면. 기린, 아사히, 아사히 기린, 냉히아 열. 뭐야? 대박이야. 모락모락. 오. 혼술. 혼술에 맞다. 되게 딱딱하고 딱 깊은 맛이 나요. 근데 이 라면이 전체적으로 식감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다시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아삭아삭 꼬들꼬들한 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낙가스 포장마차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얇게 라면입니다. 얇게 라면. 참기름 비슷한 기름. 참기름? 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기름 들어갔네. 냄새가 지금 참기름 냄새가 나네. 근데 일단 면발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면발이어서 양도 많아요. 가성비 좋은 것 같아. 가성비가 맞네. 술에 안 취해도 분위기에 취한다. 맞아 맞아. 일본 감성을 느끼면서 한잔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후쿠오카 오시면 낙가스 강에 있는 포차거리에 꼭 둘러보세요. 진짜 맛있고 운치 있고 힐링되는 곳입니다. 맞아요. 되게 감기야. 아니 저 진짜 못 먹어요 진짜로. 여기 중에서 제일 잘 먹. 사무장님, 저희 오늘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저희 오늘 가는 곳은 모츠나베 먹으러 오오야마 모츠나베. 저희 후쿠오카 왔던 이유가 모츠나베가 또 그렇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아, 이게 또 이렇게까지 포장이 되나요? 모츠나베를 먹으러 후쿠오카까지 왔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희는 지금 메뉴 중에 모츠나베 런치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켰어요. 저는 곱창 초절임을 꼭 먹으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랑 큐슈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로 만든 칵테일인 것 같은데 논알콜이 가능하다고 해서 논알콜로 하나 시켰습니다. 논알콜은 아바오.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모츠나베 노 미소와 데 미니 유아이 데스. 말 말고기라는 말을 그 정보를 모르고 먹으면 진짜 눈치를 못 챌 만큼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약간 씹는 맛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유자소금만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유자향이랑 소금의 짠맛이랑 적절히 섞인 맛인데 삼겹살에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는 거. 곱창이 이제 엄청 얇게 되어 있어요. 질기도 않고 꼬들꼬들하고 내 돈 내 산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거라서 한국에 있는 곱창 전골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국물부터. 국물 맛이 깊어요, 그게. 이게 기름진데 두부랑 뭐 양배추는 좀 담백한 느낌이다 보니까 궁합이 되게 잘 맞고요. 이거 한 입 먹고 국물 먹으면 좀 입안에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엄청 고소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흥미진해요. 이런 옛날 빼는데요? 아, 좋았어. 저희도 또 한 달 있다가 여기 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표가 매진돼서 바로 검색해보세요. 빨리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일본 표를 검색하시고 최저가에 예약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오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잘하고 있죠? 든든하게 배 채우겠다 하시면 이렇게 한상 푸짐하게 나오니까 저는 완전 추천. 스시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사실. 아쉬웠는데 그 아쉬운 마음을 싹 가시게 하는 결국 답은 맞아요, 고기다. 맞아요. 아, 이 맛을 진짜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한테 공감하셨다면 댓글이랑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장어. 장어덮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가 그렇게 예약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식당이래요. 운 좋게 오늘 한 팀이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변경이 됐대요. 갑자기 저기 뭐 고기 파는 뭐 곱창? 대창? 곱창 대창 나 먹었어. 오치나베? 아,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 저희 도착했는데 네. 무슨 가정집 같아요. 저 TV에서만 보던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완전 고급스럽고 여기... 완전 프라이빗하게.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장어가 되게 일단 도톰해요. 크기가 엄청 크고. 이거 진짜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맛있어, 진짜. 전혀 안 짜고 너무 담백하고 이거는 무조건 해산물파가 이겼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와. 달짝지근하고 뭐 간도 너무 잘 돼 있고 당연히 고기도 많고 밥도 맛있어. 밥도 맛있어. 너무 좋죠. 식감 오리고기에서 육즙이 나와서 그렇죠, 처음 봤어. 그렇죠, 그렇죠. 씹을 때마다 계속 육즙이 나와요. 처음 먹어보는 그런 오리고기 맛? 전 진짜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간이 정말 딱 적당해요. 진짜로. 진짜 적당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가격대가 뭐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값어치는 뭐 네, 충분히 네. 해산물파 해산물파 무조건이에요. 해산물파 화이팅! 안녕!